아, 2, 3번에서 난관에 부딪혔어, 지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젠장. 멘붕에 빠진 핸들러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있는 핸들링을 배울 건데요.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핸들링 처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3번으로 보내려면은 핸들러가 어디에서 리드아웃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리드아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빼요. 뺐다가 그래서 2번 정도 지날 때 몸을 획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3번으로 넘어가지 않고서 핸들링이 잘 안 나와요. 3번 바로 옆에서 리드아웃 한 다음에 개를 부를 때 한 발 쪽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하면 개가 내 앞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2번 오른쪽 포스트를 지나자마자 몸을 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뺄 수 있는가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걸 연습을 할 거예요. 한 번 더요. 예, 이제 3번까지 연결해 보세요. 아이고, 그냥 신나게 같이 뛰는 거예요. 예, 안 넘어도 돼요. 그냥 뛰어요. 사람이 뛰어넘네. 그래, 개가 핸들링하고 사람이 뛰어넘어. 신나게. 신나게 던져주세요. 야, 두 개나 원격으로 했어. 신났다, 신났다, 그렇지. 폴짝폴짝, 폴짝폴짝. 엄마가 잘못 빠졌지? 예, 브라보. 예, 성공. 성공, 예. 도끼 저 표정 멍미. 어지럽히 하고 싶지만 나가고 싶진 않아요. 아이고, 움직여 볼까? 한 발 뛰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오세요. 옳지. 왜 그래, 너? 도끼 왜 그래? 여기 문턱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유, 한 발 넘었어요. 예, 발톱 걸렸어. 발톱 걸렸어. 엄마가 쓰니까 나도 쓰죠. 엄마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일게요. 절 꼬시지 마세요. 아, 인간들이란 참. 아이, 내가 먼저 뛰겠다고. 내가 핸들링하고 견주 네가 허들 넘으라고. 아, 싫다, 도망가자.
예, 빨라졌네. 예. 예, 성공.